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됐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를 40년 동안 지배했던 블레셋 군대를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그 모든 싸움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사가 됐지만 그는 자기 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또 사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심자랑을 하고 그리고 여자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생집을 드러내고 한 번 결혼도 실패하고 또 계속해서 여자들을 접촉하게 됐는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사람들이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면서 밤새도록 그 가사 마을을 다 에워싸고 성문에 매복하고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이겠다 그랬지만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 성의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다 빼어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게 됐어요. 이렇게 여자들을 가까이 한 삼손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다니면서 결국 여자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삼손이 이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창조 때부터 여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뱀이 먼저 유혹을 했고 결국 여자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끌려가게 되면 이 마귀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여인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신앙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또 남편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여자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여자 때문에 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삶이 비참해진다는 것이 이 삼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삼손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많은 여인들을 만났지만 이 들릴라처럼 이렇게 간교하고 삼손을 완전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삼손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삼손을 이용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돈을 받고 삼손을 죽이는데 동참한 것입니다. 다섯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어떻게 결박하면 되는지 두 가지를 알려달라. 그러면은
은 1,100을 그 당시 막 상당히 많은 돈인데 다섯 방백이 각각 은 1,100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5,500세겔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결국은 삼손을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하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삼손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자기 그런 정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큰 힘이 어떻게 나냐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삼손이 푸른 칡 일곱으로다가 나를 결벽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 그래서 푸른 칡 일곱을 가지고 칡뿌리를 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 하니까 그것을 다 끌어버렸다. 그 칡이 그거 끊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칡이 일곱 가닥 칡을 갖다가 다 끊어버렸으니까 대단한 힘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손에를 유혹을 합니다. 당신이 자꾸 거짓말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쓰지 않는 새 줄, 아주 새 밧줄을 갖다가 묶으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랬더니 진짜 새 밧줄을 묶었더니 그것도 다 뜯어버렸습니다. 또 들릴라가 또 유혹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이렇게 희롱하고 거짓말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머리털을 이렇게 짜면은, 머리털을 이렇게 단단히 짜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머리털을 그냥 기계, 옷 짜는 기계를 갖다가 놓고 이거를 짜버렸어요. 이거를 짜는 기계에다가 딱 설치를 해서. 그런데도 또 그것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일어났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되는데 결국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을 좀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졸르면은 남자가 미치는 거죠. 이게 남자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조르되 삼손이 마음이 변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그래서 여자의 그런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 내 머리를 삭도를 대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들릴라가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머리털 일곱 가닥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이 없어졌어요. 머리털 일곱 가닥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된 거죠. 결국 삼손은 이제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뻘떡 일어났지만 힘이 결국 없어서 그대로 붙잡혔고 그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 뭐냐면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눈을 빼버려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쇠줄에 그 손을 묶어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하고 너무 처절한 거죠. 이런 모든 저주를 받고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 내가 나실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그때서야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가지고 재주를 부리게 하고 희롱을 하고 야유를 하고 온갖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있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께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옛날 건물은 그 기둥이 이렇게 받쳐져 있는데 그런 경기장이나 그런 데는 또 큰 기둥들이 있는데 3,000명이 앉아있는 그런 좌석 있는 기둥을 두 손을 붙잡고 그 기둥을 잡아당길 때 기둥이 빠지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모든 방백들이 다 삼손이 죽을 때 같이 죽게 됐고 그 원수를 다 갖게 돼서 3,000명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삼손이 그 가족들이 삼손을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참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왜 진작 깨닫지 못하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최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모든 유혹과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뿌리치고 그런 데서 우리가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망가뜨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정말 비참해지는 그런 우리 개인이나 가정과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됐다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지금도 깨끗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식간의 그런 유혹이나 세상의 그런 모든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그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또는 가족관계 모두가 되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 비참한 지경이 되고 죽음에 임박해서야
자기가 정말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또 이제 지켜야 할 것,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 돌아서야 할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